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 오늘 드디어 모다모다 샴푸 신제품 리뷰를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모다모다 샴푸를 잘 사용을 했었고요. 중간에 잠시 4개월 동안 흰머리를 길렀습니다. 대기업에서 나오는 모다모다 샴푸가 아닌 염색 샴푸 테스트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었고요. 그런데 저는 연모제 성분이 들어있는 대기업 제품을 쓰기보다는 모다모다 신제품을 기다리기로 결심을 하고 4개월 동안 기다린 결과 새로운 제품을 미국에서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머리를 감는 게 아니라서 영상을 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신제품이 훨씬 더 빠르게 갈변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었지만, 제 느낌보다는 주변에서, 머리 너무 예쁜데? 이거 모다모다 쓰는 거야? 이런 주변 분들의 많은 반응을 듣고 나서야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4회, 10회, 15회, 그때그때 머리 영상을 남겼는데요. 확실하게 14회, 15회째 감고 나니까 정말 머리 색깔이 너무나 예뻐졌습니다. 매일매일 감았다면 2주 만에 이런 예쁜 머리 색상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저는 거의 한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효과 빠른 방법, 예전에도 올렸었는데요. 이렇게 거품기에 물을 조금 담고요. 저는 4회까지는 신제품만 썼었고요. 5회부터는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섞어서 썼어요. 세 가지의 폴리페놀 성분이 다 다르다고 해서 효과가 더 금방 빠르게 나타난다는 박사님의 영상을 보고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거품물 흰머리가 많은 부분부터 착착착 바른 다음에 3분 후에 헹궜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갈색의 머리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아직도 모다모다 샴푸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신랑은 1년 넘게 꾸준히 예전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두 가지를 잘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제품보다는 폴리페놀 전공 교수님이 오랜 기간 연구하신 결과물로 만든 모다모다 샴푸를 저는 꾸준히 잘 사용할 생각이고요. 예전에 미리 구매했던 거 버리지 말고 이렇게 섞어서 사용한다면 훨씬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